지나간 SHTV도 다시 보자. SHTV 다시 보기 SH 입주메이트 시리즈.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000만 서울시민의 주거사다리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HTV 다시 보기는 알면 알수록 좋은 정보와 놓치면 아쉬운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오늘 다시 볼 콘텐츠는 SH 입주메이트 시리즈입니다. 입주 정보의 A부터 Z까지, 입주 정보의 모든 것을 담은 SH 입주메이트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SH 입주메이트 1탄 입주 절차 가이드에서는 입주 절차를 계약 당일, 입주 전, 입주 당일, 입주 후 순으로 각 단계에서 해야 할 일, 확인해야 할 사항과 서류, 점검 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이 처음인 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고요? SH 입주메이트 2탄 재계약 절차편은 재계약 체결 과정을 중심으로 심사 서류 제출부터 재계약 체결, 재계약 불가 사유까지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탄은 입주민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SH 주거복지사업편입니다. 자살예방서비스, 찾아가는 마음건강서비스, 공동체 코디네이터, 희망돌보미, 작은 도서관까지 입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SH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SH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H 입주메이트 4탄은 입주민들이 SH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소개합니다. SH 입주메이트 5탄 임대주택 시설민원 해결백서에서는 전화와 카카오톡을 통해 시설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 접수가 가능하니 언제든 편하게 SH 시설민원을 이용해주세요. 입주민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해결을 위한 SH 입주메이트 시리즈 잘 보셨나요? SHTV는 계속해서 더 나은 정보를 담은 즐거운 콘텐츠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